아홉 번째 학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벌써 아홉 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제 송구영신까지 하면 12명의 소선지서의 이야기들을 다 우리들이 마치게 됩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이야기로 제가 열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에서 한 남자가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목사님들이 몰래 들어가서 듣습니다. 왜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나?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부자가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 형제님, 기도는 자기를 위해 하는 것도 좋지만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이 훨씬 복되고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부자 아빠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뭐 들어본 이야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충고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바꾼 것 같지만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이 선지서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 학계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주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짧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한 왕조였지만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이후에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자, 그 정도는 이제 아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에 성경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아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함께 나오니까, 아, 그게 같은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에서 보면 그게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바사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바사는 평화 정책을 썼고요. 모든 식민지 나라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레스는 각자 귀환할 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제 70년 만에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학계는 바로 다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시대에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를 우리들이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학계 1장 8절 말씀, 이 배경에서 우리들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귀한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은 훼파되어 있었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화려한 성전을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학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모든 선지자들의 이름의 뜻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명절이래요. 명절. 그러니까 아마 학계가 태어났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명절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 정도까지 이제 서론으로 하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이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성전은 여유가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시작하라는 것이죠. 자, 학계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상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들이 다시 신앙으로 되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마 그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뜨거운 열정을 식게 만드는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왔던 그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이전에 그들이 살던 땅이 아니었어. 성전만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농사짓던 땅도, 그들이 치던 양도, 모든 것도 없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추니 어려워진 것입니다. 오늘 학계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것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중심에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회복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관계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빨리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도 누군가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참 필요한 말씀이겠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고통, 물리적인 고통, 사실은 그 고통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16강전에서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축구했던 것 같아요. 모든 나라의 관심이 거기에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 5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TV를 딱 켰더니 4-0으로 지고 있는 거야. 아, 이 절망. 근데 다행히 후반전에 그래도 한 골을 넣고 4-1로 졌어요. 이거 아시는 거죠? 네. 근데 4-1로 졌는데 우리 선수들이 이번 주에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그 공항에 환영 인파가 그 뉴스에 보니까 BTS가 올 때보다, 블랙핑크가 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선수들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6강에서 4-1로 진 브라질에게 진 대표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싸웠다,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 우리들이 지금 이루어놓은 부와 명예,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또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나왔는데 누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정 시대에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시대가 되기까지 요 중간 시대를 성경에서는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사사 시대에.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해. 그리고 저 블레셋과에도 싸워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사기는 계속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들의 소견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을 한다는 거, 야, 이거 우리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 불가능해 보여.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진멸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쓰는 게, 노예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화친 조약을 해요. 그들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했다고. 그런데 성경은 2장에, 사사기 2장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변명이 어떤 건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가운데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행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백성들은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학계가 이야기하는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줄 수 없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곤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그들의 인생이 곤고해진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들의 삶이 곤고해진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이다. 너희들에게 완벽한 퍼펙트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선지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학계는 이야기합니다. 각자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림,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자,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았죠. 그거 아시죠? 아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지금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120명의 문도가 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모두에게 어떻게?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의 한 가운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의 삶 한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이 코로나가 저와 만나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이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난해, 올해, 내년 우리가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고, 지난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365일 묵상을 한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무척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고 이 묵상 해설집을 매일매일 365개를 썼어요. 제가 한 달쯤 지났을 때 괜히 시작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이렇게 힘들게 365일을 지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고 야 이건 내가 다시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후반부로 오면서 하나님께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정말 개념 없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통독할 거면 목사님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읽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통독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을 즈음에 이거 괜히 시작했다. 왜냐하면 안 틀리고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보다 훨씬 더 힘든 1년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2023년도에 다시 한번 365일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묵상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카테큐메네테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공부를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교리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365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작년에 오스왈드 챔버스 묵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설집을 냈더니 교인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왕 할 거면 시작하기 전에 책을 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365개의 주제를 뽑아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교리적으로 그리고 실천편을 통해 365개의 주제를 뽑아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월 중에는 이 책이 출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묵상글 365개는 우리 탤런트 시네라 씨가 함께 읽어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해설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든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저에 대한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래, 네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네가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 네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시작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곤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학개 1장 7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표시를 한다면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NIV, 영어 성경을 함께 보다가 여기에 있는 표현,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겠죠.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Give careful thought. 주의 깊은 생각을 주어라. 어디에? To your ways. 네가 행하는 길에 주의 깊은 생각을 한번 주어보라.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해보아라. 그러면 저에게는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하는 일에 주의 깊게 우리들의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겠다.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직해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정직한 일은 없겠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올바로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들이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소망이 있고 우리들이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주의 깊게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축구선수 이영표 씨를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야, 축구선수가 저렇게 책을 쓰면서 어떻게 저런 통찰을 할 수 있을까? 참 귀한 글들을 많이 써요. 이영표 선수가 참 멋진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정직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곧 우리의 인격이 된다. 정직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요.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 박인비 선수가 2017년에 그 LPGA KPMG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세계 랭킹 1위가 됩니다. 모든 매스컴이 박인비 선수가 랭킹 1위에 올라간 것을 보도할 때 이영표 선수는 다른 짤막한 기사에 주목합니다. 당시 2017년에 랭킹 1위는 17살, 18살의 리디아고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KPMG 요 경기에서 리디아고는 2라운드 13볼 홀에서 벌타를 하나 먹고 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당시까지 이 리디아고는 54경기 연속으로 컷 탈락을 하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가 55번째 기록을 세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2라운드 13번째 홀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는데 공이 움직였어요. 자기가 건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신고하고 원 벌타를 받습니다. 그 원 벌타 때문에 55경기 연속 컷 탈락을 하지 않는 기록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개막전에서 리디아고는 준우승을 하는데 그것도 한타 차이로 준우승을 하는데 그때 역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공이 움직인 것을 자진 신고하고 리디아고는 준우승을 합니다. 지난달 11월 신문에 보니까 리디아고 선수가 다시 랭킹 1위로 올라섰어요. 저는요, 역사가 이 리디아고라고 하는 선수를 랭킹 1위에 올라간 선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직했던 선수로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요, 우리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자, 정직하게 자기를 살필지니. 자, 학계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한 20년째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학계 1장 4절과 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제가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핑계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 관계의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가 깊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왠지 불안해.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왠지 불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우리를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균열이 가고 있는지를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계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곤핍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영적 황폐함에 대한 문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캇 솔즈 목사가 쓴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 다윗왕 잘 아시죠? 다윗왕이 큰 죄를 지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범죄함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질책하죠.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 그가 가지고 있던 힘으로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나단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영적인 문제를, 그의 범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영적인 지적에 대하여 자기를 살피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정직하게 살피며 우리들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병원에 가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죠. 저도 내일 건강검진이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검진 정말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위 내시경뿐만 아니라 대장 내시경 하는 거 우리가 맨정신으로 눈 뜨고 있다는 거 참 힘들지 않을까요? 여자분들은 또 부인과 검사들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검사하는 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이 왜 검사합니까? 문제가 있을까 봐, 문제가 드러날까 봐, 심각해질까 봐 우리들이 검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MRI, MRA, 뭐 CT 촬영하는 거, 이거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폐소공포증이 있어요. MRI를 찍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찍습니다. 전 참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찍어봤거든요. 왜요? 우리들의 문제를 알고 그거 드러나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마 대답이 없네. 하지 말까요? 해요. 네. 부끄럽지만 조금 할게요. 그러면 제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이 피부병으로 가려움증 때문에 이 엉덩이 이쪽에 가려움증이 왔는데 피부과를 가야 되겠는데 분당에서 병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의사 옷 내리고 이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영성훈련을 가서요, 대전에 있는 피부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탁 치료를 받고 이제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있다고. 참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검사를 받아요? 안 받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아프지만 그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비판이, 영적인 비판이 우리들에게 힘들지만 그 문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달변의 부흥사,
복음 설교를 잘하는 분이죠. 무디 목사님. 그분에 대한 일화예요. 한 번은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젊은 신학생 하나가 계속 옆에서 깐죽깐죽거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설교 중간에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달변과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신학생을 묵사발을 만들어놨대요.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역시 목사님. 근데 설교 중간에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 젊은 형제에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고 저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길이 창창한 저 젊은 신학생에게 창피를 준 것,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그 무디 목사님을 바라보며 야, 정말 영적으로 위대한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의 잘난 척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 있었기 때문에. 전 목회를 하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걸 제 마음속에 듣습니다. 너 왜 그렇게 이기려 하니? 보면 내가 이기려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좀 드러나고 내 리더십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렇게 각자 각자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또 왜 그렇게 사니? 또 왜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나를 좀 드러내고 내가 좀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 그거 우리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는. 근데 오늘 학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니 너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